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그리고 전멀전상 가족과 미망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야 여러분들이 사먹을 돈도 사먹습니다. 오늘은 그 3000% 사기, 1000% 사기라 그랬는데 뭐 전우들이 3000% 사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0% 사기입니다. 10000% 사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에 그 신경을 안 쓰고 내 할 일만 하고 막 이렇게 전우들 전에 옛날에 내가 3000% 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피해를 줄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래에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쭉 그 방송하는 걸 몇 개 한 서너 개 들어보니까 완전히 늘었어. 뭐 55만원짜리가 뭐 600, 700명 되고 110만원짜리가 뭐 한 500명, 1000명이 되더라고. 하여튼 뭐 자세히 뭐 제가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런 거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하여튼 뭐 부럽습니다. 그 정도. 그럼 벌써 한 10억 이상 돈이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뭐 후원도 많이 하시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한테는 많은 후원도 안 하면서 거기는 뭐 10만 원씩 후원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야, 이 사람이 참 재주는 좋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있어서 사실은 뭐 이 전투수단이라는 대한 개념 이런 것이 우리 전우들한테는 많이 그 알려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제가 쭉 지금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받아내는 그 방법은 오로지 월참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내야 되는데, 무슨 뭐 재판을 해가지고 받아낸다 해가 전우들한테 그냥 돈을 재판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1000% 사기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는데, 우리 전우들이 그걸 또 찰떡같이 믿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런 거짓말에 우리 전우들이 속아 넘어가나, 나이가 80이 다 된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가나 하고 내가 그동안에 학문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학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내가 서두에도 이제 쭉 앞에 제목에도 붙여놨지만은, 우리 사회는 사이코패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코패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사이코패스랑 이제 개인적인 반사회적인 정신질환인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도덕감도 없고 무자비하고 말이지, 이게 뭐 사회적인 공감 능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냥 살인도 서슴치 않고 하고 범법행위 서슴치 않고 하는 거, 이것이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하고 다르게 소시오패스라는 게 있어요. 소시오패스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동인데, 이거는 좀 아주 정상적이에요.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남을 속이거나 또 기만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 때 뭐 그런 것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런 나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자기는 죄책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도덕감도 없고 뭐 인성이나 감정,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그 우리 피해자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나 또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거, 이것이 이제 소시오패스라 그러는데, 이 소시오패스는 아주 정상이에요. 사람들이 아주 정상인데, 특히 요즘 그 정상적으로 사기를 치는 이 어떤 유명한 사람을 보면은, 내가 그 쭉 들어보니까 무슨 뭐 페이스북에 무슨 들어가서 뭐 백악관하고 뭐 통화를 뭐 연결하니, 뭐 저 중국의 왕이 하고 연결하니 해서 내가 한번 쭉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게 뭐 왕이라는 사람은 패친도 아니고, 중국에 백악관에도 뭐 패친도 안 돼 있고, 그게 뭐 저도 그 페이스북에 가입한 지가 더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보니까 뭐 패친이 50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 그 사람. 나는 뭐
몇백 명 되는데, 그런데 거기 폐친 53명이 되는 그 안에 그런 그 서로 교신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신했다는지 모르겠고, 뭐 미국에서 무슨 뭐 사절단이 온다. 그 터황된 거를 이야기하고 재판을 막 몇 개씩 걸어가지고 재판을 한다. 뭐 재판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했다 하는 것들이 보면 상당히 허황스러워. 어? 어떻게 그렇게 진짜 뭐 양심도 없어 보니까 아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되는 게 뻔히 안에서 하는 게 아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이제는 이건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야. 이게 소시오 사이코패스라는 것이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늘어.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아가지고 계속 거짓말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뭐 몇 년째 지금 거짓말 한 게 하나도 실현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우들도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소시오패스가 돼가는 거야. 어? 거기 이제 속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그 공감을 하는 거야. 공감 능력이 이제 같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야. 소시오패스가 되는 거야. 사이코, 아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도리어 내가 뭐 3000%, 1000%냐 하면 막 나한테다가 막 내, 했다고, 그런, 여기, 나쁜 말 한다고 못하게 막 나한테 협박하고, 협박도 해요, 심지어는. 막 전화도 오고 말이야, 막. 그러는데, 정말, 여러분들, 저는 그 사람 뭐 내가 뭐 돈 많이 들어오는 걸 내가 뭐 돈 탐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돈이 뭐 이게 들어오고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는 이 여러분들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크게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내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책임질 일도 없어. 그러나 그 사람은 여러분들은 책임질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책임질 수 있느냐. 응? 그래서 이게 내가 한번 이 소시오 사이코패스 이거 세 가지 특징을 한번 알아보니까 첫째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병적인 거짓말과 조작을 하고, 둘째는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생각을 경멸하고, 그런 데서 오는 도덕성이 없고, 부재 및 규칙 위반하는 것이 타반사고, 셋째는 다른 사람에게 야기시키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감각이 없고, 공감 능력과 부족과 냉담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넷째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며, 그래서 타인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나르시즘과 잘못된 우월감 컴플렉스가 있다. 다섯 번째는 가해자가 자신의 인식과 정체성, 자존심을 잃게 만드는 가스라이팅과 정신적 괴롭힘, 뭐 이런 게 뭐 확대된다는 생각을 같은데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뉘우침의 결례와 반성이 없어. 자기는 잘못하는 게 전혀 반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자로 바치게 만드는 피해자화. 모든 사람을 다 피해자해도 저기 조금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또 일부 사람들은 온전한 인간으로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물건, 사람, 상품으로 여기는 상황적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등이 있다. 이런 그 글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보면은 반사회적인 행동, 공감 능력과 죄책감 결려, 낮은 행동 통제력, 극단적인 자기중심 기만. 이게 심리학자 마샤 스튜어트가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이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자기조차도 거짓말이 현실화된다는 이게 폭력적 광기적인 인격 장비 이런 거는 이제 사이코패스의 정신질환인데 소시오 사이코패스는 멀쩡하대. 멀쩡하고 유전성도 없고. 근데 잘못된 사회화 과정,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닌다든지 선생을 잘못 만났다든지 뭐 책을 뭐 편향적으로 봤다든지 또는 직장 다니면서 나쁜 것만 배웠다든지 그래서 범죄성이 발달된 사람 또는 그 이 반복적으로 범죄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인성과 감정, 행동, 평가, 공감 능력, 과대 망상증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외관상으로 정상이래. 근데 지능도 보통 수준 이상이고,
아주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관상이고 뭐고 존경받을 수 존경받는 사람 중에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속사정을 들어가 보면 극단적 이기주의자다 이거야. 그래서 타인을 자기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고 책임감이 없다, 무책임하고 냉담하다, 또 쉽게 거짓말한다. 요즘 내가 이걸 보면서 요즘 사회가 지금 우리 국가도 지금 이런 사회, 소시오패스 사회에 와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공법단체들도 이런 그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이고 공감 능력이 없고 이런 뭐 리더십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이권, 예? 이권만 다투는, 다툼만 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소시오패스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우리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라는 것은 뭐 사회적, 반사회적인 정신질환이라고 그러죠. 근데 즉, 정신질환인 것 같은데 정신질환들 분리가 안 되는 이런 걸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소시오패스라고 그러고. 즉, 25명 중에 한 명이 소시오패스래요. 근데 나도 뭐 이 안에 들어가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몇 사람 주위에 보면은, 우리 그 국가에서도 뭐 저기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그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기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보면은 이 소시오패스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어, 일단. 그리고 공법단체 저기 뭐 고엽제라든지 우리 월참, 이런데도 그 지금 리더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양심이 없잖아. 도덕감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어? 그리고 지금 지그들 이익만 생각하고 전우들은 막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전우들 하나의, 뭐 도구, 돈 벌어 먹는 도구, 물건으로 취급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이 곧 이 소시오패스의 가장, 예? 기본적인 거야. 내가 쭉, 요즘 사회가 왜 이런가? 우리 월참이 왜 이런가? 응? 또, 전후사회가 왜 이런가? 이래서 쭉 보니까, 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점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조절이 뛰어나다.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한다. 매우 계산적이다.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다. 장글장글 웃으면서 말이지.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재미삼아서 한다. 동물 학대나 이게 화재 같은 거 지는 거. 이런 사람들은 그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자극력과 강해서 새롭게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하고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하는 것처럼 반성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번 잘못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다. 다시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는 거야. 예? 이게 지금 이런 사회에 지금 우리 와 있어. 예? 이런 증상이 발병하는 원인은 물질주의, 사회적 편협, 그리고 폭력에 대한 둔감화 같은 그 문화적 요소들일 수도 있으며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들이 장애들의 약 75%는 남성이고 25% 여성이라고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예? 이들은 그 대중매체에서 뭐 묘사되는 대량 살해범들이 아니라 외면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신, 소시오사이코. 소시오사이코패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누군가, 거기에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용당하고 있지 않는가, 속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척 보면 알아요. 예? 우리 국가 대통령 뽑을 때도, 아, 저 놈은 아니다. 그러면 그 100% 아니야. 전에 뭐, 이명박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영삼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꼴통들이야.
그리고, 예? 이, 저기, 월참 회장도 내가 딱 보면 누구누구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금방 알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우리 월적이 방송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목적이 뭔지가 딱 나오잖아. 돈이 목적인지, 명예가 목적인지, 전화 전우들을 위하는 건지, 전우들을 이용하는 건지, 이 빤히 나오는데도 그걸 몰라보는 사람들이 참 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도리어 나한테다가 뭐 공격을 하고 내가 가르쳐주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우들에게 알려주면은 고맙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뭐 난리를 쳐 도리어. 나 이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주 잘해보시오. 나는 뭐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이야기 안 할래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